보완하기 위해서 하단으로 끌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끌리면서 작동하는 끌림이 너무 강하게 작용이 됐네요. 지금 수비는 또 됐네요. 네. 오, 이거 되나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후구 있는 경기에서 초구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양보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테이블이 너무 어려워서 아주 우리가 흔히들 이제 테이블에 왁스가 많다고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굉장히 길게 미끄러져 다니는 테이블의 경우에 초구를 득점하기가 쉽지 않은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행사들이 많지 않았는데 선수들이 상당히 대회에 목말라 있습니다만 또 이 본인들이 팬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치열한 그런 아주 응원전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키스 위험이 있었어요. 득점이 됐습니다. 최성원. 국내의 탑 선수들이 대부분 조재호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그의 공격력은 막을 수가 없다. 더블 쿠션. 한정 뒤져 있는 최선. 이 대회 우승하게 되면 모든 것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두 선수의 대결 구도가 참 재밌는 부분이 잠잠 걸리기 짧게 보겠죠.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죠. 네. 직접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3쿠션으로 직접 이분도 키스 피하는 거 보십시오. 네. 일목. 뒤로 돌려치기. 키스가 나면서 데미지가 좀 큰 그런 상황으로 점수가 벌어질 뻔했는데요. 네. 최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거죠. 옆돌리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행운의 득점 이후에도 득점을 이어간 거예요. 끌어내리는 옆돌리기. 하지 않았더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차가 한 10점 차로 벌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 와. 자, 아래쪽에 함정이 있는데 직접 맞지 않으면 득점이 됐어요. 이목적 위치가 좋죠. 자, 공이 길게 좀 불안했어요. 이 장면을 선정할 때 오히려 그 행운의 득점 그 장면을 좀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키스 나면서 득점됐던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달아나기 시작하면 최소한 더블옵션. 네. 상당히 불운했던 게 뭐냐면 올해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15일부터 프랑스에서 세계 절치부심 기다렸는데 이미 세계선수권 엔트리가 다 짜진 이후에 대한체육회장대가 발표가 되면서 이번 대회 때 대회 중반에 이제 그런 얘기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재역전이 가능한 상황. 노란불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득점이 되네요. 이것도 득점이 됩니다. 네. 두꺼운 두께지만 밀어놓으면서 길게 볼 수 있는
네. 네, 길게 맞죠? 포지션. 회전이 살아있죠? 네. 지금도 이적구가 좋은 위치에 있죠. 너무 어려워서 이건 고민을 해도 좀 풀기 어렵다 싶은 공은 굳이 타임아웃까지 써서 타임아웃의 기회를 날려버릴 필요는 없죠. 자, 맞으면 수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오, 자, 진행 좋아요? 괜찮은데요? 아, 좋습니다. 네. 최성훈 선수의 바로 경기 운영 능력인데요. 득점이 되면서 7연속 득점. 지금 두 이닝 동안 17득점입니다. 대회전 시동. 뒤어달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인데요. 자, 약간 두꺼운 두께로 밀고 내려가죠. 네. 너무 얇은 두께를 썼을 경우에는 일목적구가 판단을 합니다. 뺐고요.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졌어요. 네. 아, 네. 지고 있는 선수가 에버리지가 2점이에요. 네. 짧게 봤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네, 정확해요. 예선전부터 1등 아니면 안 된다. 아주 진검승부를 선수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의 표시도 있습니다만. 아. 뒤로 돌려치기. 네, 얇은 두께. 자, 괜찮아요. 파이브 쿠션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하단으로 끌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끌리면서 작동하는 끌림이 너무 강하게 작용이 됐네요. 지금 수비는 또 됐네요. 네. 이거 되나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됐습니다. 후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 장쿠션까지 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주 극적으로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었죠. 당연히 못 칠 공을 못 치고 칠 공은 다 쳐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최성원 선수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번에도 옆돌리기인데요. 일목적구의 두께가 상당히 중요했던 공인데 아주 멋지게 맞춰냈습니다. 대회전 시도. 이거는 자 거의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네. 득점됩니다. 옆돌리기 네, 최 선수가 엎어서 이겼던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정확하게 득점입니다.